일단 그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문제 풀을 때는 안 되고? 아니면 문제 수업 들을 때도 안 되나요? 수업 들을 때는 돼요. 예, 그럼 괜찮아요. 수업 들을 때 예, 들리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때 같이 이제 풀면서, 아, 이걸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꾸 훈련을 할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할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아까도 이렇게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지금 균형의 이동도 문제를 풀어왔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자, 이제 탄력성을 보는데요. 탄력성에서는 탄력성의 개념, 그리고 종류, 그다음에 탄력성의 응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단 탄력성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개념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그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말해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탄력성 개념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수량이 많이 변하면은 그만큼 탄력성이 큰 거고요. 수량이 적게 변하면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수량이라는 게 하나는 수요 수량이 되고 하나는 공급 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에도 탄력성이 있고요. 수량 변화는 공급량이 변하는 공급에도 탄력성이 있겠죠. 근데 앞에서 수요 결정 요인에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관련재 가격이 있었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관련재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또 수요의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래요. 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것은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품 같은 것들은 어때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적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식품은 적게 변하는 재화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재화마다 이게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정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데, 이게 가격 변화율 분의 무슨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분자는 항상 이제 수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죠. 퍼센트로 나타내야 우리는 똑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100원짜리가 30원 변하는 거는 30원이지만 금액으로는 퍼센트로는 30%잖아요. 근데 1000원짜리가 100원 변하는 것은 금액으로는 100원이기 때문에 30원보다는 훨씬 더 많죠, 금액으로는. 그렇지만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재화들이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타내야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뭘로 나타낸다고요? 퍼센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퍼센트 계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초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퍼센트 계산할 때. 그러니까 원칙이 최초값 기준이에요. 퍼센트 계산할 때. 이거는 최초값 기준이란 얘기는 최초값을 분모로 사용하세요. 이 뜻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중간값 기준 뭐 이렇게 해요. 이거는 또는 뭐 최종값 기준 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예외적이에요. 예외적으로. 이게 원칙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중간값 기준으로 하세요. 최종값 기준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없으면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최초값 기준이에요. 그럼 자, 예를 들어볼게요. 1000원 하는 것이 1200원으로 가요. 가격이. 이때 수요량이 100개에서 90개로 줄어들어요. 자, 이러면은 아무 말 없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하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최초값이 1000이잖아요. 1000을 뭐로 하라? 분 뭐로 하라? 그럼 분자는 1200이 되는 거예요? 200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크기를 얘기를 해야 되죠. 200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변화된 크기. 퍼센트 계산할 때는 늘 변화된 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0.2 20%가 되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분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이 분모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10 해야 되겠죠. 변화된 크기가 마이너스 10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0.1 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작아지면 마이너스고요. 숫자가 커지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퍼센트로 계산할 때 이렇게 분모 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후에 우리 탄력선 가격 변화율이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가 분모, 마이너스 10%가 분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절대값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분의 마이너스 10, 절대값을 씌우니까 어차피 2분의 1 되니까 0.5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됐나요? 퍼센트 계산하는 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퍼센트가 계산 문제에서 반 이상이 퍼센트예요. 그래서 최초값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럼 최초값을 분모로 해서 분자는 뭐예요? 변화된 크기예요. 변화된 크기. 그러니까 그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변화된 크기를 쓰는 거예요. 이거 90 쓰면 안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0, 여기서 200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최종값 기준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값을 기준으로 하세요 하면은 1200을 기준으로 하겠죠. 자, 그러면은 1200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1200을 기준으로 해서 분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최종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약분하면은 약 마이너스 0.17이에요. 약 마이너스 17%. 믿어주세요. 다음에 이쪽에서는 90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9분의 1, 약 0.11이에요. 11%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7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얘는 0.5가 나왔죠. 얘는 0.5보다 커요. 계산을 하면은 지금 최종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와 최초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숫자가 달라지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변화된 크기는 절대값으로 나타내면 똑같은데 이 분모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쪽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라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얼마예요? 1100이죠. 중간값. 여기는 95죠. 그럼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는 1100분의 자 이제는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변화 크기가 어때요? 같아요. 절대값으로 어차피 나타내기 때문에 이쪽이든 이쪽이든 다 100이에요. 그때는 절대값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몇이에요? 5잖아요. 95분의 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계산기가 계산기로 하면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령이 퍼센트 계산할 때 원칙이 뭐다? 최초값 기준이다. 그 소리는 최초값을 분모로 하라는 얘기고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세요. 이 소리는 중간값을 뭐로 해라? 분모로 해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고요. 퍼센트 계산할 때. 자, 따로 이제 퍼센트 계산한 거 안 해드립니다.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퍼센트 계산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소득 탄력성은 뭔 변화율 분의? 소득 변화율 분의 무슨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네, 마찬가지 퍼센트로 계산하는데요. 여기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절대값 씌우지 않아요. 여기는 XJ 가격 변화율 분의 YJ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왜 절대값을 안 씌우는가 하면, 자, 앞에서 우리 소득 변할 때 정상 재는 같은 방향, 비례, 양수라 그랬죠. 양수. 이게 분모, 분자, 부호가 같으면은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재? 정상재고요. 0보다 작으면 열등재예요.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0보다 클 때 정상재 했잖아요. 0보다 작을 때 보완재 했잖아요. 정상재 열등재 했잖아요. 정상재 열등재, 0보다 크면 정상재, 0보다 작으면 열등재. 근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게 다 양수로 바뀌어버리면 원래 음수였는지 양수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대가비 했잖아요.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내가 살펴보는 재화수요 변화 방향이 똑같은 방향이라 했잖아요. 그때는 0보다 크단 말이에요. 대체재, 0보다 작으면 보완재. 이것 때문에 여기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만 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율 나누기 뭐가 돼요? 수요량 변화율이 되겠죠. 그럼 이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얘는 절대값 쉬우지 않아요. 왜? 항상 같은 방향이니까 얘도. 항상. 가격이 올라가면은, 죄송합니다. 가격, 공급량 수요량이 나왔어요. 가격 변화율이죠. 지금 표정이 막 한방 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같은 방향이어서 양수로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정상재냐 열등재냐 대체재냐 보완재냐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종류는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개념과 종류는 끝났어요. 이제 응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응용이 가격 탄력성에서 나오는 응용이에요. 수요든 공급이든 가격 탄력성에서 나오는 응용입니다. 가격 탄력성을 일단 이제 개념을 좀 익혀놓고요. 응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를 우리는 단위 탄력적 그래요. 이게 1이란 뜻이죠. 단위가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건 뭘 뜻해요?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라는 뜻이죠.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면 1보다 커지게 되죠. 그럼 가격 변하는 것보다 수량이 더 많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력적이다 그래요. 1보다 크면 탄력적. 자, 무한대보다는 작다 해서 탄력적이다. 자, 요 무한대는 이건 숫자가 아니고요. 무한히 커지는 상태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라 그래요. 완전 탄력적. 숫자가 계속 많이 커지는 상태를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탄력도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은 그때는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탄력도가 0이 되면은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자, 여기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할 때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분자가 0이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0이면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수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수량에 전혀 움직임이 없어.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일단 구분을 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경우. 네,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그 사이에 탄력적, 여기는 비탄력적. 그렇습니까? 네,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서로 가파르기가 달라요. 자, 이쪽이 수량이라는 걸 늘 주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쪽은 뭐예요? 가격. 이걸 머릿속에 늘 담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더 가파르게 그려진 거는 수량 변화가 B보다 더 커요, 작아요? 가파르게 그려진 거는 수량 변화가, 좌우 변화가 더 작은 거죠. 이게 더 큰 거죠.
똑같은 가격에서 출발해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거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하고 어떤 게더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B가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수량이 길이가 더 길어지니까. 근데 더 완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러면은 이 C가 더 수량 변화가 크다 볼수 있지 않나요? 그럼 더 완만할수록 수량이 더 많이 변하고 더 많이 변하고. 자, 그러면은 저기 이제 어딘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완만한 게 있다고 보세요. 어딘가에서는 만나 완만한 게 있어요. 그럼 굉장히 탄력성이 크겠죠. 근데 어디선가는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수평이 되는 순간, 수평이 되는 순간 만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만나는 게 없죠. 측정할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으니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숫자가 커지는 상태. 자, 그러니까 수평이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 완전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근데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점점 어떻게 해? 수량 변화가 작다가 작다가 이게 수직이 돼버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요? 같잖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 수량 변화가 전혀 없죠. 그럼 퍼센트로는 0%예요. 수량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그때는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럼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고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자, 요거는 공급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수평이면은 어차피 공급곡선도 수량은 좌우로 나타내니까 수평이면은 완전 탄력적, 수직이면은 완전 비탄력적인 것은 똑같아요. 근데 공급곡선은 요렇게 우상향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비탄력적일수록 더 가파르고 탄력적일수록 더 완만하고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 똑같아요, 이거는. 됐습니까? 자, 일단 이게 기초 지식이에요. 탄력성의 응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 지식. 이게 수평이 뭐라고요? 완전 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수요 곡선의 경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우하향하죠. 더 완만할수록 더 탄력, 더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 여러분이 보셨을 때 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 완만할수록 더 탄력 이렇게 되죠. 오늘은 좀할 내용이 많아서 바빠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누가 졸고 있는 거 깨우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응용 들어가는 거예요, 응용.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자, 응용이 탄력성과, 물론 이것도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그래프. 근데 이게 균형 이동과 관련해요, 균형 이동. 아까 앞에서 앞 시간에 균형 이동 했죠? 균형 이동이 그래프의 형태와 관련해서 나와요. 이거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파르게 그렸어요, 수요 곡선을. 가파르게 그리면 비탄력적인 거죠. 비탄력적인 수량 변화가 적은 거죠. 없지는 않고 수량 변화가 작아요. 이 좌우 변화가 작다고요. 자, 좌우 변화는 수량 변화, 비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가파를수록 가격 변화는 어때요? 가격 변화는 크잖아요. 지금 그거 보려는 거예요. 이 가파른 것에 따라서 균형이 이동한다 할 때. 균형 거래량도 변하고 균형 가격도 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파른 재화는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거예요. 음식 같은 건 아까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추 같은 거, 양파 같은 거. 자, 이런 재화는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재화에서 공급이 증가해 보세요. 공급이 증가하면 아까 패턴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면은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항상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해요? 가격은 내려가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요. 자, 배추가 풍작이에요, 풍작. 가격이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 하고요.
이렇게 내려가는가? 어떤 게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가요? 이게 더 가격이 많이 내려가요?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하로 더 많이 움직이지 않나요? 비탄력적인 게 가격 변화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완만한 거는 가격 변화가 적죠. 근데 우리가 먹는 식품은 탄력적인 재화요, 비탄력적인 재화요?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요. 그러니까 배추 같은 거 풍작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폭락한다고, 폭락. 그리고 흉작이다 그러면 어떻게? 폭등이 폭등. 올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려가도 가파르게 내려가요. 그게 이 농산물의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식품이잖아요, 농산물은. 우리가 먹는 식품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재화는 흉작이다 그러면 가격이 폭등. 풍작이다 그러면 가격이 폭락. 뭔지 아시겠죠? 자,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수요곡선이 가파른 재화와 완만한 재화 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이 증가한다 해보세요. 자, 배추 농사가 잘 됐어요. 자, 잘 되는 게 농민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급하게 하락한다 이 말이에요. A처럼. 맞나요? 맞아, 안 해요. 흉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급이 줄죠? 줄면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언덕길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가파르게 올라가죠? 비탄력적인 재화일수록, 비탄력적인 재화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리지 않나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가파를수록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내리지 않나요? 자, 반대로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똑같아요. 비탄력적일수록. 자, 바뀌는 게 요거예요. 여기는 증가고, 여기는 감소고, 요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가격이 더 오른다가 되겠죠. 맞나요? 더 오른다. 여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가 증가하니까 내리는 거고 감소하니까 오르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내리죠. 가격이. 공급이 감소하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도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도 더 많이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가 공통이잖아요. 이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하면은, 예?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맞나요? 공통점이 비가 더라고요, 비가 더. 그래서 오늘 한 개 더 아이템 얻었어요? 비가 더, 비가 더. 대가 비 말고 이제 비가 더까지 외웠어요. 자, 보세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수록. 자, 이걸 바꿔 쓰는 거죠, 여기가. 수요가 증가할 때 이번에는. 수요가 증가해보세요. 가격이 올라가죠? 예? 수요가 증가할 때 해보세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오르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제는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다음에 수요가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할 때 이렇게 되는, 이렇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게 가파를수록 가격이 더 내리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리잖아요. 공급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어떤 것이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비가 더다 말이야. 비가 더 어떤 것이든 간에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더 변한다. 가격이 더 변한다는 거야. 변한다. 비가 더해. 비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더 변한다. 가격이 더 변한다. 자, 변한다요. 변한다. 근데 변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오른다가 있고 하나는 내린다가 있는데 그거는 앞에 이걸 보면 된다고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오르는 거고 수요가 감소하면은 내리는 거고 공급이 증가하면은 내리는 거고 공급이 감소하면 오르는 거고 이거는 다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가파를수 이게 가파를수록이든 저쪽에서 가파를수록이든 가파를수록 뭐가 더 변한다? 가격이 더 변한다는 거죠. 그게 공통점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뭐예요? 수직인 경우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가격만 변하고 균형,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가격만 변하고 균형 양은 변함이 없죠. 자, 이렇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을 알아서 이렇게 그리고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공급은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도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수요는 알아서 그린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은 알아서 그려야 돼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을 알아서 그려야 돼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알아서 수요를 그려야 돼. 이렇게. 자, 이러면 이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든 수요가 감소하든 뭐가 변함이 없어요? 균형 양이 변화가 없어요. 양, 이게 양은 똑같아요. 가격만 변하고. 자, 이럴 때는 공급이 감소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왼쪽에 그리면 감소, 오른쪽에 그리면 증가죠. 균형 양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든 이거든 균형 양은 전부 다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고 이때도 수요가 증가하든 수요가 감소하든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탄력성과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의 이동에서. 그러니까 균형의 이동에서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비가 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만 변하는 거예요. 균형량은 변함이 없어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함이 없고 균형량만 변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게 탄력성과 그래프. 이게 이제 응용 하나예요.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응용 두 가지 중에. 여기서는 응용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자, 나머지 하나는 뭔가 하면은 탄력성과 판매 수입. 이건 지난 순환에 했어요. 탄력성과 판매 수입 또는 총 수입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을 어떻게 하면은 증가시키느냐? 판매 수입을. 근데 그 판매 수입이라는 게 뭐하고 뭐의 곱으로 나타나요?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죠. 이게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사람들이 사야 그게 이제 이 판매 수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천 원에 백 개를 파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천 원에 백 개. 천 원에 백 개 팔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천 원에 백 개 팔면은 10만 원이에요. 자, 이걸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격 올리면서 수요량도 늘어나면 제일 좋겠죠. 이거 올리면서 이것도 올라가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이죠. 가격을 올리면은 수요량은 줄어들고요. 수요량을 늘리려면은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방향이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고 이쪽을 낮추면 이게 올라가기는 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쪽을 올릴 수 있을까? 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아까 균형의 이동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할 때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공급이 감소하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해요. 이 증가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맞나요? 반대의 경우에도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할 때도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우선은 모른다 그랬죠. 근데 이쪽 공급이 증가하는 게 더 크다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요 감소하는 쪽을 크기를 상쇄하고도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판매 수입 이쪽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쪽을 판매 수입, 이게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쪽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올라가는 쪽이 크게 하면 돼. 올라가는 쪽,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가면 된다고. 내려가는 것보다. 그럼 이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쪽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는 어느 쪽이 더 크게 하면 돼요? 이쪽이 더 크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쪽이 더 크게. 맞아, 아니에요. 그럼 줄어드는 것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늘어날 거니까. 줄어드는 걸 충분히 상쇄하고도 늘어날 거니까. 맞아요? 자, 근데 우리 탄력성은 수량을 보는 거예요? 가격을 보는 거예요? 탄력성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탄력성은 이쪽을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작아요, 커요? 탄력성이 작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이쪽은 탄력성이 큰 쪽이죠? 탄력성이 클 때는 가격이 내려가야 돼요. 탄력성이 작을 때는, 수량이 얼마 변하지 않을 때에는 가격을 올리는 편이 나아요. 자, 이러면은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요. 자, 볼까요? 자, 가격을 올리는 게 낫다고요. 가격을 1200원으로 올려볼게요. 몇 프로 올랐어요? 20% 올랐죠. 근데 수요량은 10%밖에 안 줄어들어요. 100에서 10%밖에 안 줄어들어. 얘는 20% 올랐는데. 그러면 1200 곱하기 90 하면은 10만 8천. 됐나요? 10만 8천 원이 더 올랐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이게 이쪽이 더 크게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가 120이 몇 프로 올랐어요? 20% 올랐는데 여기는 10%밖에 안 내려가요. 가격 10% 내려갈 때 수요량이 20% 증가하는 거죠. 이것도 얼마예요? 10만 8천 원이에요. 자, 여기 수량이 크게 변할 때는 이 말이에요. 수량이 크게 변할 때는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수량이 적게 변할 때는 가격을 올리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숫자가 보이죠? 근데 자,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는 시험 칠 때 또 이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거 어떤 동물적 감각이 있어야 돼. 그 동물적 감각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탄력성 개념을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탄력성이라는 게 수량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 그랬죠.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면 탄력적인 거고,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으면은 비탄력적인 거예요. 자, 임차인이 주변에 이제 임대할 만한 공간을 알아보는데 빈 공간들이 많아요. 빈 공간들이.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얼마든지 쉽게 수량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 빈 공간이 많고 갈 데가 많다는 얘기는 선택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건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자, 그럴 때 임대인 입장에서 그때는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 딴 데 갈 사람도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딴 데 가는 사람도 우리 쪽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좀 낮게 해서. 그러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임차인들이 보니까. 임차인들이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요?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그때는 임대료를 올려도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올리고, 이 말이에요.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올리고,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낮춰서 나한테 이제 끌어오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동물적 감각으로 익히는 게 훨씬 낫겠죠. 느낌으로 가는 게. 이렇게 숫자로 봐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생각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시험 칠 때 언제 이걸 돌려가지고 해. 동물적 감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쟤네들이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임대료를 올리고 가격을 올리고 탄력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꼬리 내려야지 내가. 예, 임대료를 낮춰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결국은 여기는 뭐예요? 정리가. 상대방이 수탄이 수요자들이 1보다 커요. 수탄이. 그럴 땐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1보다 크다.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가격을 낮추고 수탄이 1보다 작다. 그럼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이럴 때는 가격을 올려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 수입을 어떻게 한다?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판매 수입 증가시킨다. 됐습니까? 자, 예외적으로 수탄이 1일 때에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낮추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다. 됐습니까? 요거는 왜 그러겠어요? 요쪽하고 요쪽의 크기가 똑같아. 분모 분자의 크기가 똑같아. 그럼 요쪽 올리는 만큼 요쪽 내려가니까. 요쪽 내려가는 만큼 요쪽 올라가니까. 판매 수입은 1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변화 없다 있었잖아요. 변화 없다. 아까 수요 증가의 크기와 공급 감소의 크기가 똑같을 때는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 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이쪽 이쪽이 크기가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응용까지 됐어요. 응용까지. 저만 된 거 아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결정과 이동 여기까지 볼까요? 균형의 결정은 이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이라고 그랬죠. 균형의 이동 1, 2, 3, 4번은 뭐였어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균형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수요 증가일 때는 모두 다 증가, 증가위 같은 방향이죠. 수요가 감소할 때는 모두 다 감소, 가격 하락. 수요의 경우는 다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평소에 머릿속에 정리를 자꾸 하시라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됐어요?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하락. 균형 거래량은 항상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이게 1, 2, 3, 4번이었어요. 이제 차근차근히 이렇게 생각하시라요. 5, 6, 7, 8은 둘 다 증가해요. 둘 다 증가하면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해요. 둘 다 증가하니까. 근데 가격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나중에 하면 돼요. 먼저 이렇게 먼저 저 틀을 잡아놓고요. 수요는 증가이고 공급이 감소일 때는 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균형 거래량을 알 수가 없고 뭐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균형 가격은 어때요? 반드시 증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공급 감소하고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균형량은 알 수가 없지만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둘 다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둘 다 감소하니까 균형 거래량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해놓고 지문에서는 이게 나중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만 찾으면 되니까. 둘 다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해요. 그때는 뭐를 알 수 없고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자, 알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크다 그러면 큰 쪽만 보고 1, 2, 3, 4 중에 대답하면 돼요. 1, 2, 3, 4 중에 큰 쪽만 보고. 근데 둘 다 똑같다 그러면은 알 수 없다를 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변화 없다로 바꾸면 돼요. 변화 없다. 변화 없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됐고, 그럼 됐잖아요. 그럼 탄력성의 개념에서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다. 수량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가격이 조금만 변하는 모습이 보여도 수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면 그건 뭐예요? 완전
탄력적이에요. 무한히 커지게 변한다.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죠. 예,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량이 전혀 변함이 없으면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다가 되는 거죠. 거기 이제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근데 종류에서는 가격 탄력성도 있고 소득 탄력성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는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요거 생각하면 이론적으로는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탄력성은 이제 따로 더 해야 되죠. 가격 탄력성은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는데 이것이 1인 경우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요걸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 요거는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 가파를수록 비탄력, 더 완만할수록 탄력 공급 곡선도 더 완만할수록 탄력, 더 가파를수록 비탄력. 자, 그게 이제 기초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 균형의 이동이에요. 탄력성과 그래프 균형의 이동에서는 비가 더를 기억하라. 비가 더. 응용의 두 가지. 하나는 균형의 이동,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 또는 이게 그래프와 관련한 거죠. 여기서 뭘 기억하라고요? 비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더 많이 변한다.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자, 수요자들이, 즉, 수요자들이 비탄력적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가격을 올린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을 낮춘다. 그래야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그럼 끝이에요. 됐죠? 마지막이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자, 지금 이게 탄력성이 지금 응용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뒤에 가면은 거미집 모형이라든가, 또는 조세기척에도 탄력성이 또 나오거든요. 이 탄력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탄력성 크기 결정에서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자, 이게 수탄 크기 결정 요인이 있고요. 공탄 크기 결정 요인이 있어요. 수탄 크기 결정 요인, 공탄 크기 결정 요인 이렇게. 별로 안 어려운데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탄력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대체할 만한 게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요.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겠죠.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리 가면 되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과를 사러 갔는데 사과 가격이 비싸요. 근데 다른 과일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 사과 수요량을 줄이면 되지. 다른 과일들이 많으니까 사과 수요량을 줄이면 되지. 이게 뭐예요? 크게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과일들이 없어. 사과 가격이 비싼데 다른 과일이 없어. 그럼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사야잖아요. 수량을 크게 줄일 수가 없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대체할 만한 것이 많다는 것은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앞으로 1년 동안 늘어나는 양, 앞으로 2년 동안 늘어나는 양, 시간을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어떻게 더 많이 변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관찰하는 기간을 한 달 볼 거냐 두 달 볼 거냐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수량은 크게 변할 수가 있겠죠.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다음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탄력성이 커집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비중은 퍼센트잖아요. 제가 한 달에 군것질을 하는데 만 원도 안 쓸 거야 아마. 군것질을 하는데 물론 막걸리 사 마시는 것도 군것질이라 본다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군것질 비용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냥 스낵류 사 먹는 걸로 한 달에 만 원도 안 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10% 올라간다 해보세요. 저는 스낵류 먹어도 거의 대부분이 포카칩만 사 먹는데 다른 거 잘 안 먹어요. 그걸 제일 좋아하니까. 간혹 이렇게 뭐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뭐 집에 왔다 갔다, 고향집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이렇게 심심하고 하니까 휴게소 들러서 이렇게 하나 사더라도 그게 얼마짜리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봐야 뭐 몇 달에 한 번 사 먹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데서 1,000원 하는 거 여기서 1,500원 한다고 안 사 먹지 않아요. 가격이 그렇게 한다 해서 수요량을 크게 줄이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여전히 사 먹어요. 여전히 사 먹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수량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봤자 뭐 내가 한 달에 얼마 쓰겠어요. 그게 몇백원 더 쓰겠지. 네, 몇백원. 근데 제가 외식비가 많은 편이에요. 저 카드 이렇게 사용한 거를 한 달 이렇게 저 카드사에서 보내주는 거 보면은 외식비 비중이 엄청 커요. 외식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이상 돼요. 저 혼자만 쓰는 게. 그러니까 저는 주로 밖에 돌아다니면서 쓰니까. 근데 이게 가격이 10% 올라가 보세요. 이게 가격이 10%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 50만 원이면 5만 원을 더 써야 되죠. 저도 용돈 타서 쓰는 사람이거든요. 용돈 타서 쓰는데 아니 이게 5만 원이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외식비를 좀 줄이는 방법을 뭔가를 생각하겠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은 줄일 생각을 해요. 이게 이 가격이 올라가면 10% 올라간다 할 때. 근데 스낵류 2,000원짜리 예, 이 포카칩이 10%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줄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많이 줄이게 돼요. 줄인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거 꼭 위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크게 줄이는 것도 탄력성이 큰 거예요. 많이 변화시키는 거는 탄력성이 큰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안 되면은 외우세요. 그냥 한자 보면 되잖아. 한자. 많고 길고 크고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뭐예요? 탄력적이다. 이거는 느낌상 많고 길고 크고 높고 이럴수록 탄력성이 크다고요. 다음에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커요. 이 뭔 소린가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 있죠. 식품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어서 식품 가격이 올라간다면 식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량을 많이 줄여요? 많이 줄이지 않아요? 뭉뚱그려서 식품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식품을 안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식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은 무슨 식품 안 먹고 그냥 뭐 돌을 먹을 거예요? 쇠붙이를 먹을 거예요? 이게 먹을 게 없잖아. 식품 먹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물가를 조사할 때도 식품 물가만 따로 조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식품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에 팍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식품들이 똑같은 정도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쌀, 보리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있으면 평균적으로는 5% 올라긴 올랐는데 소고기 가격은 10% 올라가고 닭고기나 돼지고기 가격은 별로 안 올랐어.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5%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돈 없으면은 소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닭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하면 이 말이에요. 시장을 세분하면은 이거 가격 많이 올라가면 대신 다른 거를 좀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많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또,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가 다양한 것도 대체재가 많은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필수재, 사치재 중에 어떤 게 탄력성이 더 크겠어요? 사치재일수록 탄력성이 더 커지겠죠. 예, 사치재는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필수재는 수량을 예, 크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대체로 많고 길고 크고 높고 세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수요는 굉장히 쉬워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공급에서 주의를 할 게 있어요. 공급도 마찬가지.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앞으로 살펴보는 그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지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생산되는 거, 앞으로 2년 동안 생산되는 거. 그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쉬워. 다른 걸로 바꾸기가 쉬우면 그만큼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생산에 걸리는 기간. 이게 길수록, 이게 길수록. 길긴 기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아져요, 얘는. 요거하고 조심해야 돼요. 고려하는 기간하고. 자, ABC가 있어요, ABC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요거 1개월. 요거 2개월. 요거 3개월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자, 요거를 앞으로 1년간. 앞으로 1년간 생산하는 양을 한번 봐요. 1년간 생산. 이거 몇 개 생산해요? 12개 생산하고 얘는 6개, 얘는 맞아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점점 어떻게 줄어들잖아요. 2년간 생산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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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이게 이쪽으로는 어떻게 이게 2년간 생산하는 게 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라고 2년간 생산하는 고려하는 기간이라고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점점 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생산량이 점점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말이에요. 부동산은 생산에 걸리는 기간이 길잖아요. 이거 3개월 훨씬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탄력적인 자하다, 비탄력적인 자하다. 비탄력적인 자하다.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은 비탄력적이다. 생산에 고려하는 시간이 길수록은 더 탄력적이다. 생산에 고려하는 시간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차이점 아시겠나요? 네, 그 차이에요. 그 차이. 그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자, 공급자들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요? 자재를 이용해서 생산할 텐데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생산하기가 어렵죠. 예, 그러면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쓴 거는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공급자들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어때요?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그럼 제한이 되면은 잘 공급을 못하겠죠.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공탄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대체로 많고 길고 뭐 세분하고 높고 크고 이럴수록 탄력성. 근데 이쪽에서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비탄력적이다. 고려하는 경우 관찰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적이다. 자, 이것만 조심하시면은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력성이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자, 방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정리했는 대로 그렇게 정리하세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동에선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탄력성의 개념은 별거 없고 종류에서는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에서는 양수, 음수에 따라 재화의 성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응용에서는 비과도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에서 비과도 그다음에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는 뭔가가 많고 크고 높고 길고 이럴수록 탄력성이 커지는데 공급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탄력성은 이제 그 따로 교재에서 체크를 해드리지 않더라도요. 자, 요런 정도로만 이제 체크를 하십시오. 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요. 예, 다음에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 88, 89쪽 뭐 교재에서 체크하는 거는 좀 쉬고 할까요? 예, 좀 체크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쉬고 체크하고 이제 뒤에 경기 변동론과 시장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